굿모닝뷰 전날 장 마감 후에 있었던 주요 기업 뉴스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2주차로 접어든 가운데 정부가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오늘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업무 개시 명령을 철강과 석유화학 업계 분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현재 철강 출하량은 절반 이상이, 석유화학의 경우에는 3분의 1이 넘게 떨어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시멘트 분야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린 지 9일 만에 철강과 석유화학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한편 화물연대는 협상을 뒷전으로 미루고 압박과 처벌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강경 대응과 화물연대의 계속되는 파업으로 이 업계들의 피해는 계속해서 커질 전망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역시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결국 법원이 위믹스 상장 폐지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어제 오후 8시경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오후 3시 위믹스는 4개 거래소에서 거래가 종료되게 됩니다. 한편 법원의 기각 판단에 따라 위믹스는 닥사가 내린 위믹스의 거래 지원 종료 결정에 부당함을 밝히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라면서 본안 소송과 공정위의 제소를 통해서 대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본안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에 따라 국내 거래소들은 오늘부터 위믹스의 거래 지원을 중단하게 됩니다. 거래소들은 이번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인데요. 위믹스는 앞서 이 4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비중이 90%가 넘기 때문에 사실 국내의 위믹스 투자자들의 피해는 사실 상당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국내 주식시장에도 미치는 영향을 오늘 잘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삼성전자가 생활가전사업부에 계속해서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동안 생활가전사업부는 다른 사업부에 비해서 수익성이 저조해서 사내에서 비주류 사업부로 꼽혀왔는데요. 특히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와 소비 심리의 하락으로 하반기 실적은 더욱더 부진할 전망입니다. 이에 삼성전자는 생활 가전사업에 힘을 쓰겠다고 의견을 밝힌 지 불과 며칠 만에 이번에는 대규모 인력 증원에 나섰습니다. 최소 300명의 사내 인력 충원에 나서면서 일시금 2천만 원을 지급하는 등 파격 조건도 내걸었는데요. 최종적으로는 가전사업부의 인력을 수백 명 늘리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그간 삼성전자 내부에서 가전사업부 인력 경쟁력 약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었습니다. 과연 이번 변화로 생활 가전사업부는 어떻게 바뀌고 또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을지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사모펀드 운용사인 IMM 프라이빗 에쿼티와 공동 인수자인 롯데가 한샘에 1,000억 원을 추가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IMM 프라이빗 에쿼티는 4,000억 원을, 롯데는 3,000억 원을 출자해서 한샘을 1조 5천억 원에 인수했었는데요. 하지만 회사를 인수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부동산 경기 악화 등 영향으로 주가가 하락하고 실적이 크게 부진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샘이 추가 투자하기로 의견을 모은 건데요. 추가 투자가 마무리가 되면 한샘의 주가 실적 하락으로 인한 이 인수금융 그리고 대주단과의 재무 약정 위기를 어느 정도 해소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롯데는 오늘 또 이사회를 열어 이 추가 투자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도 흐름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뷰의 김예슬이었습니다.